역시 회사가 좋아. 어, 잠깐만. 5명. 이렇게 일렬 나눠주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 텐데. 하고 계신 건가요? 응, 생방 중이야. 한 명씩. 반갑다. 어? 안녕하세요. 어, 못 알아볼 뻔 했다. 어. 안녕하세요. 알고 있지. 한 명씩. 응. 한 명씩? 응. 아, 첫 번째, 차오, 차오, 차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 첫 번째 하피에스타의 인사드릴 멤버는 차오차오 차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중국 멤버 차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살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아, 진짜요? 네,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 그럼 예뻐진다고? 예뻐진 거죠. 예. 감사합니다.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머리 언제 하신 거예요? 머리는 한 작년 겨울에 밝게 뺐어요. 그래서 빼고 나서 더 화사해 보이고 더 어려 보여서 쭉 갔어요. 그래요? 아, 차올루잖아요. 네. 이분 닉네임 한번 읽어볼까요? 차오벨라. 그렇죠. 이분은 닉네임이 차오루를 너무 좋아해서 닉네임부터가 차오벨라예요. 아, 차오벨라. 벨라는 뭐예요? 몰라요, 나도. 차오벨라 뭐예요? 차오벨라? 아, 그 이탈리아 말로. 네. 이쁘다. 아, 예쁘다. 어. 감사합니다. 예, 차오벨라. 차오벨라님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피에스타의 첫 번째 멤버인데 오늘 함께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각오? 네. 피에스타 짱! 한국말 많이 들었네요. 한국말 원래 잘해요. 어, 원래 잘해요. 자,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에서 외국에서도 보고 있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또 중화권에 있는 중국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로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이, 大家好,我是 피에스타의 중국 成员 차오루. 우리는 3월 4일 발행 第一张 미니 专辑, 希望大家能够多多支持我们, 我们会继续努力的. 오, 중국말 잘한다. 중국, 아니, 신기한 게 중국분이네. 중국말을 잘하는 게 신기하다. 어, 워낙 한국말을 잘해서. 네, 한국말도 잘 하셔요. 네, 한국말만 잘해요. 올리 코리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 차오루였고요. 두 번째 네. 멤버는 어떤 분이 들어올까요? 짱짱! 저는. 아니,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누가 들어오는지 얘기해줘요.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예. 예. 어, 오늘 너무 옛날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피에스타 두 번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왕자 래퍼 Y2ZIS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아이돌 인사해요? 아이돌 인사. 앞에 뭐가 붙었네요. Y 뭐요? Y2ZIS. 아, 자기 이름을 예지나 네. 이름을 Y2ZIS 뭘? 와우. 차오벨라님께서 또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예지, 아, 닉네임 올라오고 프로필 올라오고 있습니다. 94년생 피에스타 로엔 엔터테인먼트 꼴라 버따리 2012년 데뷔. 아,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 업돼 있어요. 술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 평소에도 좀 술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 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곡의 이름이 짠입니다. 짠. 짠에 맞춰서. 예지야,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들 또 보고 계시니까 오늘 방송 이만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하고, 저는 항상 열심히 하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웃겨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좀 웃겼거든요. 이번에 좀 웃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 웃겨라. 웃겨. 아, 이제 주량이 어떻게 되길래 술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업돼 있는 거예요? 주량이요? 네. 이거 회사용? 진실용, 진실용. 제가 대품으로, 제가 대품으로. 언니가 혼나면 안 돼. 안 돼? 회사용? 귀속말로 만해드릴게요. 회사용으로. 안 돼, 안 돼. 귀속말로만 할게요. 진실? 와. 네. 방송용으로 얘기해주세요. 소주를. 3잔 정도. 3잔이나 네, 마신다고 합니다. 네. 아시죠? 이렇게 큰 빙어 그릇에 이렇게 세 잔! 소주는 세 잔 마십니다! 세 잔 정도 마십니다, 세 잔. 세 잔 그 다음 좀 취해가지고.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멤버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쪽으로 리지! 안쪽으로!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좋습니다. 아니, 갈수록 이뻐져. 아, 정말? 제 이름 아시네요? 아이, 다 알지. 예지, 어? 혜민, 제이, 린지, 차오루. 누구야, 이름? 아, 얘 있잖아, 내가. 어, 린지. 어, 아이, 린지는 안 되니까, 내가. 가스레인지 뭐, 그러면서 다 외웠어. 오, 린지. 자,
원샷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스 린지, 전자 린지, 오, 린지, 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린지예요. 와,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불 보세요. 와, 그래서 널 체포하기 선님, 뭐 차오벨라님, 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지금 글을 못 읽겠어요. 와, 고맙습니다. 자, 린지야. 네. 야, 새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곡으로 돌아왔나요? 저희 잤네 날 두고 돌아설 때 라는 야, 음원 공개가 지금 는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스포 아니에요 이거? 그렇긴 한데 저희 게릴라 공연을 이미 좀 몇 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저희 짠의 그 곡을 이미 다 들으셨어요. 야, 짠의 한 번만 그 히트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넷. 짠내 아닌 척해봐도 이렇게 짠내. 네, 야, 잘한다. 인지가 라이브가 차올로. 네, 인포컬. 네, 인포컬. 차올로가 똑같은 방금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린지 양. 5, 6, 7, 8. 차올로는 메인보컬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비주얼하고 해주세요. 아, 비주얼 멤버다. 저희 중국 리더예요. 중국에 가면은 언니가 리더예요. 아, 한국에서는 제이가 리더지만 중국 네, 중국에서는 리더는 중국에서는 루로 언니가 리더예요. 오, 맞아요. 네, 저 외국인 비주얼이에요. 피에스타에서. 근데 되게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맞아, 진짜. 진짜 어디 가서 차올르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면 속지 않아요? 우리 전 세계 다 한 가족 아니에요? 아니, 지금 비정상회담도 아니고. 그렇죠. We are the one인데. 좋습니다. 이어서 다 네 번째 우리 멤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멤버로 누굴지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어떨까요? 야, 제이! 방금 리더! 우와! 자, 안쪽으로. 네. 특별석인가요? 아, 이거 이게 세 장 있어가지고 오늘. 조명이 나와요? 아, 뽀샤시야. 조명!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마이크 이쪽에 주셔도 되면. 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에스타 리더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제이야. 반갑습니다. 어떡해. 아, 여기가 뽀샤시의 자리다.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의 안주죠. 첫 번째 안주. 제가 안주를 밀렸네요. 이게 뭐지? 와, 진짜 맛있다. 닭강주. 새우? 맛있다. 새우. 깐풍기 아니야? 깐풍기? 깐풍새우. 깐풍새우. 이거. 자, 저기, 아니, 야, 그래도 우리 제이 양 왔으니까 네. 리더답게, 한국 리더답게 네. 좀 더 오랜만에 만난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그때 아프리카 TV로 만난 게 꽤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컴백을 되게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미니앨범 블랙라벨로 컴백을 하게 돼서 저희가 노래도 더 많이 녹음하고 준비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3월 4일부터 저희가 활동하죠. 3월 네. 4일에 발매가 되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피에스타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말 잘한다. 야. 차로. 네. 방금 뭐 제이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중국말로요? 중국말로는 가능해요. 아, 한국말로는 불가능하고. 네.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자, 우리 감독님, 저 의자 좀 땡겨주시고, 우리 제이 양이 좀 땡겨줄까요, 의자? 네. 자, 마지막 멤버를 위해서. 예. 완전체를 향해서. 자, 야, 이렇게 선수 리더니까 또. 네. 예. 좀만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멤버를 박수로 불러볼게요. 와, 마지막! 마지막! 헤이! 자, 자리가 여기 노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왔는데 저기서 기다리는데 소리가 아주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들어왔어요. 혜미도 저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혜미도. 네. 또 카메라. 아니, 아니, 진짜로. 네, 카메라 좀 보고 해. 네,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손을 잡으라고. 감사합니다. 예. 최근 오빠 짱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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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오늘 다른 때랑은 또 다른 게 지금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 진짜요?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차오루의 팬이 또 차오벨라라는 분이 네. 차오벨라. 닉네임도 차오벨라. 자, 그리고 실시간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맞나요? 설마 설마. 자, 아까 실시간에서 누가 어디? 다음에서 어디, 6위라고 어디? 얘기한 것 같은데 6위? 1위 1위 갑시다. 1위. 시작하자마자 이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네이버? 어디? 자, 어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피에스타 네.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우벨라 다음 6위! 다음 6위! 다음 6위 만나요. 다음 6위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니 웃긴 게 우리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 지금 인사를 하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포털사이트 검색어 6위에 좋아 올라가고 다음 찍었기 때문에 다음에서 우선 1위 찍고 잠시 뒤에 네이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표로 삼국 대표로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색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제이가 대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5분 만에죠? 5분 만에 다음 6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이제 저희 앞으로 지금 시간 많거든요. 저희와 함께 재밌게 즐기시면서 네이버 검색 1위 달립시다. 네! 달립시다! 그래요. 자, 피에스타가 이제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갔는데 음원이 공개되는 것도 3월? 4일인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5일 먼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타이틀곡 이름이 이제 미니 앨범에서도 이제 짠해. 짠해가 맞죠? 짠해고 오늘 또 특별 제작을 소주 짜라고. 와, 대박이다. 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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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짠해 몰랐죠? 오, 이거 나 가지고 제가 마셔봐도 돼요? 이거 야, 걸그룹인데 소주 짠해 되게 대박. 대박. 대박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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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썰렸을 때 들고 다니게. 내 가방에 넣어. 멋지다. 아, 우리 우리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겠어요. 아, 좋지, 좋지, 좋지. 진짜 이거 괜찮다. 아, 그럼 그럼. 네. 여러분 이제 이거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럼 들고 다니시면 돼요. 이거 개인 잔으로. 개인 잔으로 일했어. 아니 근데 말이죠 처음에 이 소속사 측이랑 통화를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네. 아무래도 걸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술 먹방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공교롭게 노래 제목이 또 짠해이다 보니까 그리고 멤버들이 모두가 다 이제 가장 어린 멤버가 21살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21살. 22. 그러니까 모두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신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좀 나이가 있는 언니 멤버는 몇 살이죠, 지금? 그 바로 역시. 역시. 아, 맞다. 루 언니. 루가 몇 년생이더라? 저는 87년생.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랑 친구예요, 여러분들. 아, 저, 아 맞다. 여러분 기억하죠?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야, 오루야. 네. 어머. 오루야. 내가 아니야. 친구야. 친구야. 따사하오. 따자하오. 저 뭐지, 친구가 저 영어, 중국어로. 방이요. 아, 방이요. 제 요즘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중국어로도 우리 한국 리더 제이 양이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럼 워머실 그거 할까요? 따자하오, 워머실, 피에스타! 정말 짧은 짧아. 자, 엘사랑 중부장님께서 최군님은 세월을 핵폭탄으로 맞으셨나요? 근데 저는 동안도 아니고 노안도 아니고 평균 이래요, 87이. 얘가 어린 거예요, 차오루가. 동안인 거야. 아니에요, 차오루? 저도 어린 멤버들이랑 같이 맨날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이 안 먹네요. 저희 귀가 빨리고 있어요. 저희 귀에 빨대를 이렇게 딱 꽂고 지금 쭉쭉쭉 빨아먹고. 그 와중에 지금 채팅창에서 해미 정말 예쁘다라고. 해미 해미야 원샷 한번 해미 좀 보여요. 주세요. 네, 여기가 세장. 거기가 거기 조명 때문에 아니야. 세장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얼굴 넣어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카메라 옮기는 이라고. 자, 원샷 바꿔면 얘기해 주세요. 조명 좋아. 안녕하세요. 최근 오랜만이에요. 최근은 나고 여기. 최근 팀이죠. 너무 밝구나. 세장으로 들어. 세장 들어오면 더 안 예쁘다. 태미야 딱 밑에 있으면 공주님처럼 아 그 천사님처럼 보여. 엔젤. 거의 눈코입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은 눈코입이 없어지는. 자, 검색어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셀카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셀카로 뛰어서 우리 해미에서부터 1대1로 한번 직접 휴대폰으로 셀카 찍는다고 생각하고 시청자분들과 1대1 시점으로 카메라 뽑아서 주세요. 아예 뽑아서 네 주시면 안 무겁거든요. 자, 해미부터 한번 받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 그다음 제이 순으로. 자, LCD 돌려드릴게요. 네.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우. 안녕하세요. 끝. 해미요. 그걸 보이죠? 오늘 저 너무 배고파서 음식 많이 먹을게요. 아, 반응 좋은데? 야, 뭐 여신이다. 너무 부담됩니다. 방금 해미가 이렇게 해갖고 저 예쁜 각을 찾을게요. 제일 예쁜 각. 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 제가 오늘 목감 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요 원래 더 예쁜데 지금 조금 걸걸하죠. 아, 목소리 오늘
약간 그럼... 변정수 선배님 같아요. 안녕하세요. 변정수 씨? 네. 어어어어. 야 뭐지? 야. 야, 야 떨어졌다. 제가 야. 카메라를 부쉈어요. 어, 야, 야. 아니, 아니, 괜찮아. 네. 자, 저희 커버 네, 주시면 네. 예. 아, 우리 감독님이 해 주세요. 어유, 제이가 카메라 들고 있는데 저희 그 오, 카메라도 제이한테 반냈거든요. 와우. 아니 근데 늘 차오르 보면 느끼는 거지만 크리스티나 씨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크리스티나. 네. 어, 그렇습니다. 자, 제이 씨까지 왔었는데요. 좋아요. 야, 인사 끝났나요? 네. 다음 야.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안녕하세요. 야, 저는 폭탄이야, 폭탄. 오, 린지. 그만해. 3년째. 그만해.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 피에스타 짠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짠해. 네, 짠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지였습니다.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엽게 나와요. 예쁘다. 곰돌이 같이 나와요. 곰돌이. 예. 다음. 치우래요. 어떡해. 아 웃겨. 자 우리 차오르 좀 무거워요. 네. 안녕하세요. 페스타 차오르입니다. 나한테 치우라 그랬어. 여러분 맨날 생활하기 바쁘죠. 건강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우리 짠내 노래 꼭 들어주세요. 짠내. 야 짠해 짠해. 자 마지막 우리 예지까지. 어떻게 봐도 예쁘죠? 본인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각도로 한번. 어 예지가 눈빛 봐라. 어, 어떻게? 얘가 이제 안 해 뭔가. 이렇게 찍어야 뭔가. 섹시를 안 해 얘가. 야 안 해. 저희 짠해가 다 지나가버린 날들에 짠해봐. 지금 널 보면 내 마음이 다 짠해. 이런 랩이거든요. 자, 짠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꼭 잘 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각도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MBC에서 마이리트 TV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설득집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뭐 정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뭐 된다 안 된다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1인 방송 내에서 우리 스타분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또 원하거든요. 직캠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니까 말이죠. 아, 그래요. 그, 제이 양, 네. 혹시 네. 그 원윤미라고 혹시 압니까? 웃네. 아니, 오기 전에 원윤미 씨랑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DJ 윤마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안녕, 윤미야. 아, 저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되게 친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래? 그래서 1학년 때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1학년 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많이 못 다녔죠. 아, 나는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걔가 아니, 친했구나. 아니요, 되게 친했어요. 아니, 걔는 뭐 헬로비너스랑도 말고 그렇게 좀 아는 친구. 아니, 저는 모르는데 이제 친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셨지?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 걔가 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아니 또 아프리카 BJ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해미부터 해미도 혹시 이렇게 쉬는 동안이나 아프리카 TV 좀 보셨어요 혹시? 뭐 지금 혹시 아니 페이스북이나 뭐 SNS를 통해서 누구 있구나? 아니 아프리카 TV를 잘 못 봤어요. 아 그거 말고라도 혹시 뭐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요? 아. 예지가. 야 예지 그래. 다음으로 들어와서 맨날 웃긴 재밌어. 보여줘요. 뭐 봐요? 뭐 봤어요? 뭐? 그 예지가 소개해줄래? 뭐야? 솔직히 누구야? 누굴 본 거야? 범프리카. 먹방. 네, 밥을 제가 숙소에 있을 때 혼자 먹을 때 범프리카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메뉴 선택을 해요. 야, 이제 되게 맛있게 드시라고. 진짜 이제 BJ들이 연예인 이제 진짜 맛있어. 두렵지 않아. 진짜, 맛있게 드시고. 차오르 잘 모르죠? 차오르? 응? 범프리카? 먹방 알아요. 먹방 레드 볼 때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지금 차오르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거 네. 앞에 그거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아니 먹어.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프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네, 채팅창을 이쪽으로 해드리고 본격적인 피에스타와 함께하는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저희 술은, 네, 조금 진짜 배고팠어요. 드세요, 드세요. 와, 같이 드세요. 오빠는 네. 바로 오기 전에 일부러 인터뷰를 해야 돼서 일부러 드셨어요? 네, 배를 꽉 채워놨어요. 왜냐면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피에스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네.
괜찮아. 와 진짜 맛있어. 아. 아. 차우루가 알아. 같이 있으면 진짜 하나도 안 심심할 것 같아, 차울로는. 맞아요. 네. 가끔 시끄러. 오빠 너무 좋은데. 누나 언니가 처음 보면 되게 재밌죠. 아 왜 계속 보면 같이 살아봐요. 아, 즐기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질리지 않고 되게 색다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피곤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업돼 있어서 애들 피곤 날 때 되게 진짜 맛있다. 쉬고 싶은데 계속 업돼 있으니까 애들 나를 보면 피곤해져요. 그걸 또 안다 본인이. 뭐.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인터뷰 형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색다릅니다. 지금은 19금 안 걸었는데 조금 이따 19금을 걸고 정말 한잔하면서 좀 진솔한 얘기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평소처럼 뭐 예 이번 앨범 뭐 컨셉은 어떻게 되죠? 뭐 얼마나 준비했나요? 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오늘은 그냥 동네 아저씨 만나 아저씨가 아니지 너랑 나 친구지? 동네 친구 만나서 동네 오빠 만나서 편하게 한잔한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조금 편하게 맞아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EXID 잘 됐잖아. 아니요. 부러워요. 부러워? 그럼요. 아이 뭐 더 잘 될 건데 왜 뭐가 부러워? 왜냐면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신인 시절을 보내서 아 데뷔 시절이 네. 비슷하구나. 샵도 똑같아요. 아 피디님도 똑같고 EXID도 우리 이제 같이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좀 남달라요. 아~ 네, 그 친구들도 막 그런 얘기 하니 이런 친구들은 뭐 안 될 때는 알바를 해야 될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최근에 잘 돼가지고 잘 되고 한번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와, 너무 뭐랄까 왠지 모르게 막 우리도 기분 좋고 예, 피에스타도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이미 사생팬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뭐라 할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가까운 팬분들이 지금 뭐 앞에 뭐 직캠 찍으려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지금 인기가 있고 더욱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야죠. 예. 솔지 언니 연락 왔거든요. 솔지. 네. 솔지가. 어제 솔지 언니랑 연락했는데 솔지 언니가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와. 진짜 힘내라고. 솔지. 그래서 언니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 솔지도 한 10년 만에 빅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 솔지 언니 네. 너무 잘해요. 맞아요. 데뷔한지. 아, 진짜. 저희 방송에서는 솔지가 임원이로 통해요. 영화배우. 아, 누구요? 영화배우 임원이시라고. 이 무슨 말하는 게. 솔지 씨는 우리 방송에서 자 피에스타 6위 예, 계속 검색어 진짜?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컴백하면은 여기 또 나오면 안 돼요? 아, 우리는 늘 환영이지. 가족이잖아요. 네. 피에스타 그리고 저도 원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식이 없어. 그럼 우리 만날 때마다 먹방 하면 안 되나요? 아, 좋아. 니네가 사면 하지. 아, 저희만 사면 돼요? 아니야, 내가. 저희가 살게요. 저희가 맞아. 살게요. 아니, 돈이 어디 있다 그래요, 걸그룹이 지금. 신인이. 법카. 법카? 회사카드, 회사카드. 법인카드 좋은 거 알아가지고. 법카. 법카 써봤어요? 아니, 저는 직전은 쓰지 못하고, 오빠한테 부탁하면 오빠 법카 긁더라고요. 계속 긁어도 돈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언니 우리 이번 달 한도 줘봐요. 언니 끝났어. 아니, 언니가 계속 썼구만. 한도 줘봐요 지금. 숙소에 휴지가 없어요. 아니 피에스타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어요? 저희 되게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오, 야 이거 뭐 오늘 뭐하고 온 거예요 오늘? 오늘 공연하고 왔어요. 아 오늘도? 네. 아침에 낮에 어디서? 신촌에서 아 신촌에서? 무대 하나 하고 그리고 롯데월드 너구리월드 응 너구리월드에서 아이고야 그럼 지금 피곤하겠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왜냐면 술을 마실 거니까요. 예지는 지금 술 먹을 생각에 아니 근데 많아요.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네. 제가 지금 그 수많은 걸그룹 분들 연예인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술 먹방은 최초거든? 네. 근데 오늘 이게 또 맞아떨어지잖아.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잘 되면 마치 한이가 직캠으로 잘 돼가지고 이제는 뭐 직캠이 필수가 그쵸? 된 것처럼 맞아. 이제는 걸그룹이 뜨려면 술 먹방을 해야 된다. 이게 피에스타가 어떤 교과서처럼 오늘은 이게 시도로 보이지만 추후에 이거는 역사로 남으리.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에서 4위까지 올라갑니다. 오, 진짜. 다음에서 4위면 네이트도 4위고요. 오, 예. 자, 네이버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우와. 아니 근데 저 팬분들은 오늘 신촌에서 네. 저 롯데 너구리월드 너구리월드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야 너무 고맙다. 감사해요.
맛있다. 그리고 직캔 찍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꼬박꼬박 보고 있어서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직캔 보면서 잠을 들었어요. 아, 본인 직캠을 보면서? 네. 야, 요즘엔 진짜 그거 같아. 소속사에서 회사 그 그룹을 키우기도 하지만 진짜 키워주는 건 팬들인 것 같아요. 팬들이 진짜 키워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자, 많이 드세요, 먼저. 아, 너무 맛있어요. 더 시켜주세요, 실장님. 저 음식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메뉴. 연어 샐러드. 언니, 도시락. 옛날 도시다, 옛날 도시락. 여기 좀 네, 내가 좋아하면 뜨더라고. 아, 정말요? 아, 그럼 내가 우와. 저기 물론 원래 잘 됐었지만 처음에 AOA 지금처럼 아닐 때 내가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초아씨라고 그렇게 초아씨라고 하면 안 돼. 초아님. 아, 미안해. 내가 피에스타 앞에서 초아에게 해서 미안한데. 아니요, 친해요. 아, 그래? 저 네. 친해요. 아, 그래? 내가 초아랑 인연이 있지. 내가 두 번 만났는데. 아, 그래? 근데 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초아팬인 거? 그때 나 얘기하셨어요. 저희랑 방송할 때. 저희 회사에. 네. 이게 진짜 웬만한 팬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례잖아. 근데 난 진짜 어쨌든 뭐 그때 그랬는데 되고 EXID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음속에 우리는 다 피에스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쿨팁 잊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완전. 네. 아, 초아랑 어떻게 친해요, 린지가? 저는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AOA도 저희랑 동시대 때 걸그룹이에요. 야, 근데... 동시대라 그러니까 되게 막 90년대 막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라이벌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서로 안 보이게 있어서 말도 잘 안 꺼내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뮤지컬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때 AOA 초아분과 뭐 슈퍼주니어 려욱 오빠, FX 루나, 뭐 천상지 썬데이 언니, 그리고 저 FT 아일랜드 재즈 이재진 이렇게 해서 연예인 이제 캐스트들이 뭉치면서 진짜 패밀리가 됐어요. 다 친해요 진짜 그때들은. 그래서 초아랑 뭐 울면서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왜 초아가 왜 울었어? 초아도 지금 빵 뜨기 전에 그 힘들어서 처음에 밴드로 데뷔해가지고 아고 그 회사가 왜 밴드 애들을 어쨌든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민자 너 제가 울고 있으면 힘내라고 무슨 일 있냐고 막 서로 고민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샵도 같았고 그래서 엄청 친해졌어요. 그랬구나. 아, 정말 이 어떤 되게 뭔가 위인전을 듣는 듯한 그래요. 아니, 장난입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조금 있다가 19금을 걸고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19금을 걸고 피에스타와 좀 더 진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혜미양. 네? 질문이 좀 셀 거예요. 진짜요? 그럼 저희도 세게 해도 돼요? 나한테? 오빠한테. 내가 뭐 이럴 게 있나? 아니, 나는 뭐 이럴 걸 생각하고. 아니 내가 그렇다고 디스하겠다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 평소에 어떤 인터뷰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혹은 얘기를 하면 뭐 재미가 없어서 편집됐던 얘기들 그런 게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지 양은 오늘 예지 양은? 아 예지! 요즘에 제 친한 그 친구 중에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아 네네네. 언프리디 랩스타. 네네네.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 래퍼로서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 아, 랩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거기 AOA 지민이가 나오잖아. 네, 맞아요. 거시지? 보세요? 그거 보세요? 난 이제 그것만 봐요 이제. 뭐 언프리티 랩스타만? 네, 아니 그 한 부분만. 나는 이제 TV가 없어서 집에. 진짜요? 네이버. 진짜요? TV는 있는데 TV를 안 했어. 아, 설치를? 왜냐면 난 TV 보면 계속 TV 보니까 아. 이제 봐야 되는 것만 다운받아서 봐요. 우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네. 그렇다고 보고 모니터를 좀 해요.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왜 설치 안 해요? TV를 계속 보시게 돼서 TV를 보면 버릇처럼 차오르. 저도 설치하기 왜 설치 안 하지? 우리 만약에 1위 되면 설치해드릴까? 이 생각했어요. 아, 그지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 그지가 아니고? 착하네. 차오르 착하네. 왜 아니고? TV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50인치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케이블을 연결 안 했어요. 아, 절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제하는 거지. 플스만 해, 플스. 아. 게임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TV 사주려고 그랬어요? 네. 야.
어, 대륙의 클라스. 야. 법카. 법카로. 해미양은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피해야 될 텐데. 뭔가 저희가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모든 걸그룹 그렇겠지만 약간 그것도 생방이고 연애 이런 거는 뭔가 그래도 약간 지키고 싶은 뭔가 소녀 같은 소녀 감성 같은 그런 게 있어. 아직 소녀는 이제 넘었지만 몇 살이시죠? 저희 90년 90년대생 90년대 태어났어요. 어, 네. 90년대생 턱걸이로. 네. 그래요. 아니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 네? 네. 스스로 무너지. 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어, 스스로 막 까고. 네, 좋습니다. 제이양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멤버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잡아야겠죠? 혹시 무너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으면 아 이거 혹시나 뭐 네. 돌발 대답이 나오거나 이러면요? 네. 어이 좀 이따 한잔하면 네. 모르거든 술 취해갖고 야이씨 그지 같은 막 이럴 수도 있고 어 작곡가 바꿔 이씨 막 이러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노래가 다 좋아가지고 이게 네. 생방이라서 제가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약에 우리가 말실수를 하면 제가 이거 끌게요. 제가 이거 끄도 어. 끄는 걸로. 자 다음 2위까지 올라갑니다. 야. 좋아 좋아. 다음 2위까지. 짠짠. 다음 1위 찍고 네이버 갑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와. 제가 피에스타를 처음 만났더라면 사실 이런 방송은 안 하자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술 먹방 하면. 근데 그쵸. 이제는 한 분기별로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맞아 맞아 맞아. 앨범 나올 때마다. 막 이번 앨범 잘 되는데 다음 앨범 때 우리 막 무시하면 안 된다. 어. 아 아니. 와 나 오늘 나 속상해. 나는 안치 될 거야.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안 돼요. 진짜. 우리 그러진 않아요. 어. 약속해요. 진짜 다 잘 되면 그 약속. 네, 약속. 우리 영상 네, 찍고 인증샷. 약속. 약속. 하나, 둘, 셋. 약속. 약속. 최근 TV 짱. 아 왠지 막 차올로가 막 실장님이 야 최근 TV 나가자 잘 됐는데. 네. 그게 뭐예요? 막 있잖아. 그게 아 그 돼지 가는 거. 아 걔 싫어. 해봐. 예를 들면 누구세요? 너. 아 지금 하는 거야? 아 누구세요? 야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잘 되는 게 좋다. 예, 이 바닥은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이미 뭐 잘 됐지만. 자 그리고 검색어 계속 올라가고 우리 차오벨라님 예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이 차오벨라라서 눈에 딱 보여요. 자, 아 중국 돼지! 나.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생긴 게 네. 맞아요. 나 차오벨라 물어보자. 진짜 중국인한테 물어보자. 차올로. 네. 저가 딱 봤을 때 약간 중국 사람 같아요? 같은 나라 사람 같아요? 아 솔직히 저 눈에는 중국 분하고 한국 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요. 아, 그래? 저는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말 안 나면. 어 그래? 네. 제가 맨날 그러다가 백설공주 닮으셨다니까. 전현무 선배님. 전현무 선배님도 좀 닮으시고. 백설공주를 닮았다는 게 왜 백설공주? 머리가 짧아서 이게 이렇게 단발머리. 백설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야, 그 제가 그때가 그 머리. 다 기억해요. 나 머리 단발머리 때 우리 만났어요. 네, 맞아. 제가 그래서 백설공주라고 그랬잖아요. 백설공주. 야, 피에스타랑은 많은 걸 공유하고 있군요. 우리 그때 저희 따로 촬영했을 때 딱 오셨잖아요. 막 그때 홍대에서. 응. 맞아, 우리 피에스타랑은 맞아.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백설공주. 뭐요? 아, 뱃살. 와. 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야, 댓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와.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나온 거죠, 제이야? 저희가 그때 활동이 언제였죠? 여름이었죠? 하나 더. 그리고 너희 6개월 넘은 거 같은데? 그쵸? 맞아요, 6개월 맞아요. 정도? 6개월 정도. 나 그 하나 더 할 때 미안했는데. 나 하나 더 할 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나 MBC 코미디로 복귀를 했어. 진짜요? 코미디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걸그룹 가지고 짜보라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 방송을 내가 하면서 피에스타 한번 언급했어. 하나 더 가지고. 언니 좀 디스야. 얘기해주세요. 어? 뭐, 뭘로 했는데요? 뭐. 아 있어 있는데. 아, 방송에 나왔어요? 나왔어. 진짜? 피에스타 지금, 언급까지 했어. 지금 찾아보면 되지. 지금 오픈. 아 기사 안 났어. 얘기하세요. 기사 안 났고. 얘기해주세요. 자 찾아볼까요? 피에스타 3위로 올라옵니다. 다음 예. 알겠네. 몰랐구나.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술 좀 주세요. 저기요. 아니, 소주 1병 주세요. 주세요. 소주 1병. 네. 소주 1병. 피에스타를 깐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더 그 노래 제목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 네.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내가 이제 약간 뭐 했는데 어쨌든.
아 몰랐는데 괜히 내가 얘기했다 이러고. 아 슬프다. 어 난 이제 양 그래서 아니 나쁘긴 얘기 안 했어. 우리는 어디 가서 최근 TV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맞아. 오빠는 복귀하자마자 TS를 디스하셨네. 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목 소들도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 방송 봐봐 보면은 아 그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하고 나서. 아. 그때 뭐 다 깠어. 태연도 까고 내가 뭐 다 깠어. 그랬었어. 원래 그 개그 코너 자체가 좀 까는 쇼예요. 네, 코미디 코미디 웃기는 거. 네. 아, 너 미쳤네. 그래도 우리를 언급해 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되게 훈훈하시네요. 마무리해 봐. 훈훈하게? 아, 네. 마무리해 줘. 알았어. 할 게 없으니까. 네. 실차기도 몰랐구나. 하긴 되게 시청률이 알았어? 잘 안 나왔어. 시청률이 3-4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어. 늘 우리 피에스타 생각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 난 피에스타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식 사이도 볼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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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축가 불러드릴게요. 오! 축가 완전. 아, 나 결혼하면? 네. 오 진짜? 네. 와 그런 생각 못했는데 되게 좋다. 아, 약속. 맞아. 오 되게 좋다. 어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좀 먹을 게 좀 나오죠? 먹을 게 좀 나오면 저희가 9시 30분이니까 한 10분 뒤로 술 먹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외에서 아 2위까지 그래요. 우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린지? 네? 린지 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엄청 많잖아. 뭐요? 노래하는 프로그램들 뭐 예. 요즘에 보니까 뭐 끝까지 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복면가왕도 있고 라이브 하는 노래들 나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거? 그렇죠. 걔는 불후의 명곡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은 우리 멤버들 첫 무대는 이렇게 다 같이 나가서 막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면서 노래도 실력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복합적으로? 그래도 누구 하나 치고 나가야 돼? 늘 얘기하지만 근데 저희들은 다들 각자 이렇게 저 뭐 노래 좋아하고 뭐 예지랩 잘하고 뭐 루론이 이렇게 끼 많고 제이 예쁘고 뭐 혜미 또 말도 잘하고 얘가 좀 볼메 스타일 뭐 너 뭐 좀 피할 때 노래도 잘하고 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니 이러면서 넌 만능이야, 너는 만능. 아니, 솔직히. 열받았어요, 염세야. 우리는 아직 술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단체로도 피에스타로도 빵 뜨면 좋은데 하나하나씩 끼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포장으로. 몰매야, 몰매래, 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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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다음 1위 하고 네이버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1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피에스타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저희 방송이 이제 생방도 생방이지만 생방 이후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청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그걸 또 감안하면서 예쁜 각도 또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해요. 아 근데 슥 한 잔 하고 싶은데 지금 실시간 몇 명이나 되죠? 중계방까지? 저 중계방까지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니 혼자 불러봐요. 술 한 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잘하네. 자, 술 하면 생각나는 노래 린지. 술 맨날 술이야. 아 술이야. 술이야요. 맨날 술이야. 또 혜미 술하면 생각나는 노래. 지금 방금 이 노래 하려 했거든요. 술도 뭐 있지?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소주 한 잔. 여보세요. 맞다. 또 뭐 있지? 하나 둘 셋 넷.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약간 남자 노래를 이렇게 남성감성이 있구나. 술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진짜 많고 명곡이 진짜 많은데 오늘 또 3월 4일부로 이제 짠애가 또 술하면 가장 생각나는 걸그룹의 노래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자 그래도 우리가 형식적인 인터뷰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 짠애는 어떤 곡인가요? 네 짠애는요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짠해가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핀 거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 너 정말 짠하다. 네 모습이 너무 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여자의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어, 짠하다. 목소리. 어, 갑자기 짠해졌네요. 목소리가 짠해요. 분위기가 짠해졌죠? 네. 평소에도 우리 성인이니까 술을 좀 드시면서 짠하시는지 아까 뭐 얘기하셨고 세 잔 드신다고. 네, 저는 딱 세 잔만 마시고. 세 잔. 차올로나 한국 소주 먹어봤어요? 왜 웃으세요? 네, 저 얘기 좀 길어요. 저 처음에 소주 먹는 거. 그래서 할까요? 저 처음에 유학하러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되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 옛날 중국에서 있을 때 술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소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고 집에서 먹었어요. 딱 한 입 먹으면 어? 안 맵네? 중국 고려 좀 맵잖아요. 그래서 안 맵네? 한 병 가지고 꾸두꾸두꾸두꾸두 한 병 완샷했어요. 꾸두꾸두꾸두꾸두 기다리다가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또 한 병 사서 또 꾸두꾸두 완샷하는 중에 꾸두꾸두꾸두 쓰러졌어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한 병을 먹고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요? 네. 근데 느낌이 그냥 물어봤는데 소주가 바로 먹고 바로 원래 바로는 안 취해요. 네. 바로는 안 취하는데 이게 한 병을 원샷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알코올이 오기 때문에 1위니까요. 네. 그래서 이 두 병째 먹는 중에 훅 갔어요. 훅 가서 기억이 안 나요. 훅 갔고 네이버 말고 다음에서는 1위로 국감이에요. 자, 역시, 아, 좋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우리 멋지다. 방송 37분 만에 다음 1위 찍었습니다. 와, 야, 기가 막히네. 여기 이렇게. 댓글에 네이버에는 드레스 색깔 때문에 1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네이버 아니야. 우리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아, 근데 제가 네이버 검색어를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때론 욕심이 너무 과하면 시청자분들에게 부담감을 맞아요, 주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네, 다음 검색어만으로도 감사드리고 맞아요, 네이버는 검색해주세요.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예. 근데 올라가지 않아도 저희는 실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3월 4일에 멜론, 벅스, 네. 엠넷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아 멜론을 얘기 많이 해야 되나? 멜론에서 네,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리방을 하고 본격적인 걸그룹 최초 대한민국 걸그룹 최초 술방 예지가 너무나 기대하는 술방! 술 먹방을 리방 이후에 19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모 일별 야 그래도 좋다. 내가 여기 맞니? 어. 아유 지훈아 피에스타 좋아해? 너가 저번에 피에스타 할 때 네가 찍었었니? 네. 제일 처음 본 너니? 네. 아 피에스타 다 네가 찍었어? 오. EXID가 이뻐 피에스타가 이뻐. 피에스타가. 오. 너무 감사하겠어. 오 그래? 오. 야 역시 검색 1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안주가 나왔습니다. 해물 떡볶이. 해물 떡볶이. 아니 이거 작은 그릇에 옮길까요? 그릇이 날 것 같아. 손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너무 좋다. 덜어가지고. 다 먹어. 야 나도 전생에 나를 구했네. 이렇게 걸그룹이랑 술 먹방도 하고 피에스타랑. 여자친구도 너무 이뻐? 저희도 처음에 술빵 먹어 해요. 응? 술 먹방 처음이에요. 네네 술 먹방 처음이에요. 하오. 하오 칠 최군님 머리 크기 어쩌리래. 잠깐만 피에스타 중에 얼굴 제일 작은 멤버 누구예요? 제일 나 붙어보자.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야 작아요? 살바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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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진짜 작다. 야 내가 큰 것도 있는데 제이가 진짜 작다. 야 잠깐만 얼굴 한번 가려볼게. 진짜 한 손인데 진짜 얼굴 가리네. 안 가려. 와 살벌하다. 얼굴 작아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야 저 질문이 진짜 참신하네요. 아, 그래? 아 나 궁금한 게 자 네이트 3위에 올라가고요 또. 예. 고맙습니다. 자 그쵸 손 들어. 매니아님 괜찮으면 지금부터 약간 말하는 것도 이거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편한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미리 예고. 너 조용히 해봐. 아, 이렇게 얘기해. 좋다. 이렇게. 장난. 오빠, 저도 해도 되죠? 아니, 근데. 네. 그래, 제이야. 네. 얼굴 작아서 불편한 적 있니? 얼굴 작아서? 어. 아, 있어. 마스크팩 안 맞아. 어? 아. 야, 나도 안 맞아! 나도 안 맞아, 이래. 그렇네. 맞아요. 어. 그리고.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 진짜 옛날에는 제가 얼굴 작았는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키도 작고 다 몸이 작아요. 전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솔직하게. 아, 왜소한 게? 네. 그래서 컴플렉스였는데,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예,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모자가 안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모자. 반대로 다른 멤버들은 제이 때문에 불편하겠다. 예를 들면 뭐 사진 찍을 때나 너무 작으니까. 퀘스타 다 작지만. 어? 그런 거 있잖아. 아, 제이 옆에 있으면 내가 커 보이는 거 아니야? 머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희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잖아요. 댄스 같은 거 찍을 때는 제이 언니가 앞에 있고 저희가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제이가? 멘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굴 너무 작아서 네이트 1위까지 또 찍었고요. 자, 다음 찍고 네이트 찍고. 예,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이 또 카카오 합병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주식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또 네이버를 그걸 좋아해요. 자, 그럼 한잔 할까요? 우리 짠해. 어떡해. 네, 네, 짠해. 비어 맥주. 맛있다. 맥주. 아, 나 안 되겠다. 잠깐, 혹시 주사 있는 멤버 있니? 나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저 귀가 잘 안 들려. 얘 귀 안 들려요. 술 안에서 목소리가 커져요. 아, 진짜? 네. 야, 지금 몇 살이잖아. 아, 지금, 아 20대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술 취하면 주사를 다 알아요. 예지가 다 얘기해줘. 혜미 언니 같은 경우는 귀가 안 들려서 목소리가 혼자 엄청 커져요. 그래서 취하면 그냥 예지야 이렇게 부르면 될 것도 예지야! 예지야! 이렇게 불러. 엄청 크게 불러요. 혜미는 목소리가 커지고 귀가 안 들리고요. 제이 언니는 애교가 엄청 많아진다. 제이 언니는 갑자기 이렇게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안기고. 맞아요. 아, 진짜? 네, 갑자기 막 안겨요. 근데 저는 스킨십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하지마 언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네 이렇게 안기는 타입이고. 린지 언니는 제가 저번에 나 주사 없는데? 주사 없어. 주사는 없어요. 주사 없는데 린지 언니는 되게 원래 되게 여성스러운 타입이거든요. 갑자기 힙합 노래를 틀더니 춤을 막 이렇게 추더라고. 제가 보고 린지 언니 되게 업되는 타입이고. 루루 언니는 먹어요. 취하면 못 먹어요. 계속 먹는 타입이고. 난 주사가 뭐야? 너도 업되는. 아니요. 근데 날 취향을 본 적이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날 취향을 봤어?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 제이 양은 술 취하면은 그 스킨십을 하는 게 남녀 안 가리고 그냥 옆에. 아니야. 아니, 남녀 안 가려?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뽀뽀했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남녀 안 가리고? 예지가. 아, 제, 옆, 제 옆자리로 잠깐만. 아니, 어떻게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오빠, 예, 아니, 아닙니다. 이런 방송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니가 다 얘기했잖아! 아, 이런 방송이에요? 아, 저 한 잔 주시면 저 소주. 아, 네. 예, 역시 짠해. 짠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자, 3월 4일입니다. 소주 멋있게 따주세요. 멋있게 따주세요. 아, 이거 광고처럼. 광고처럼 되게. 아, 그게 돼? 네, 섹시하게, 섹시처럼 일단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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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그리고, 자, 네. 그래서, 아, 역시 래퍼야. 자, 곡을 딸게요. 와, 아, 영광입니다. 예, 야. 와, 이. 와, 뭐 이렇게 좀만 줘요? 아, 이렇게,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셔야죠. 첫잔인데. 잔 다 있나요? 네. 첫잔인데. 네. 아, 지금 사케를. 네, 아이고. 예. 자, 그래도 예, 반갑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술 좀 주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돼? 시원합니다. 좋아요. 사케, 어이구, 이게 다 물이군요. 예, 예.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예, 아이고. 짠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케도 있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자, 피에스타 3월 4일 짠해를 위해 여러분들도 다들 채팅창에서 짠해를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짠해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 3월 4일부터 활동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해! 진짜 짜리. 와, 차오벨라님 짜리. 와, 멋지다. 아니, 나 너무 차오르 같아 진짜. 됐어. 너무 고마워야 될 것 같아. 차오벨라님이 오늘 뭐. 차오벨라님 짠. 저 한 입만 먹을게요. 동생이야, 심지어 24살이야. 시원해요. 좋다. 시원해. 아하. 좋다. 아, 너무 맛있다. 야, 너무 좋다. 저희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맞아. 저희가 단체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PT 같은 걸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운동을 하고 술도 못 먹고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저 지금 거의 한 두 달 만에 먹는 거 같아요. 뭐를 위한 운동이니? 글쎄요, 뭘 위한 운동이죠? 힙업? 그 짠에 이번에 옷이도 타이트하고 그리고 안무도 라인 많이 보이는 안무 많아요. 오, 그래서 섹시하겠다. 저희 더 완벽해지고 싶고 여러분 찾아뵙고 싶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 아, 의상 되게 기대된다. 운동 진짜 열심히 타이트해요? 하고 네 엄청 타이트해요. 그리고 저희 길거리 공연 했어요. 직캠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 그래요? 이야 옷이가 타이트해요? 한번 봐요. 아 빨리 활동하는 거 보고 싶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안무도 좀 이렇게 포인트 안무 같은 것도 지금 다 저 힙으로 이용해서 춤추는 것들이 많아요. 혜미씨 보여주세요! 혜미씨! 아 진짜로? 짧게 짧게 와 진짜 짧게? 저희가 이런 말 해도 돼? 의자 아니 피에스타는 안무가 좋아. 노래 불러줘. 혜미가 노래 불러. 저희 의자를 사용하거든요. 아 진짜? 내가 앉아있을 영광입니다. 제가 원래 남자입니다. 전 남자예요. 네, 댄서가 옆에 앉아있어요. 뒤에 조심하고. 무릎을 잡아. 뒤에. 둘, 셋, 넷. 짠해. 날 두고 돌아설 때. 네, 이런 춤이거든요. 야, 간단하지만 확 임팩트가 있네요. 와, 섹시해요. 아, 지금 막. 와, 이거 이야. 정말 그 의상 입고 네. 무대에서 하면은 와 힙업 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힙업. 힙업 좋다 좋다 한 잔해 한 잔 더해 짠해 짠짠짠짠짠짠 오빠 술이 없으시다고 나 고기 아이고 제가 할게 중국말로 짠해가 뭐예요? 깐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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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깐깨 깐베이 깐베이 예스 깐베이 깐베이 자 그래도 우리 짠해 자 짠해 가겠습니다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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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마이크 아이고 마이크에 고추장이 묻었네? 어디요? 아 괜찮아 아 시원해요 아, 좋다 시원하고 좋다 아 기가 막히다 야 이런 방송 어떻게 야 우리 어? 꼴라보따리 어 꼴라보따리 좋다 꼴라보따리 꼴라 그 보따리가 무슨 뜻이 있나? 콜라보레이션 맞아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뭐 보따리. 보따리. 콜라 보따리. 콜라 보따리. 보따리 왜 보따리지? 예지 랩 듣고 싶어요. 예지 랩. 랩이요? 취중 랩. 뭐? 취중 랩? 어. 그럼 조금 더 취하고. 아 그런가? 좀 취한 상태에서 1위. 보여드릴게요. 다음 1위 계속 유지하고. 오늘 그리고 중요한 게 토요일 밤이라서 지금 방금 전에 무한도전 끝나고 지금 토요일이면 지금 예능 막 끝날 시간이라서. 지금 검색어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셨다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네. 진짜 짱이다 저희가 아까 인터넷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 드레스 색깔 그게 계속 1, 2위 1, 2위 그럼 그럼 근데 저희가 1위면은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요 인터넷 검색했더니 해미 네 JYJ 준수씨 팬이에요? 아 네 저희 뮤직비디오 데뷔곡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학창시절부터 엄청 팬이었어요 동방신기 때부터 네네 야 그래요? 야 근데 팬이었다가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맞아요. 어떨까? 네 엄청 그게 신기했어요 저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지만 어떻게 약간 우연이기도 했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딱 저의 데뷔곡 출연해주셔서 근데 네. 말을 많이 못 해봤어요 중요한 맞아. 거는 뮤직비디오를 비스타라는 뮤직비디오를 출연해주셨는데 되게 그냥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따로따로 찍었기 때문에 잘 말도 못 나눠봐서 그래서 좀 아쉬워요 나 그 김준수 씨랑 저랑 동갑인데 그럼 요렇게 요렇게 동갑이네 아 진짜요? 근데 좀 빠른일 거야 빠른 87일 건데 형이에요? 그 근데 몰라요 근데 뭐 실제로 볼 일이 있어야지 실제로 볼 일이 없어 좋다 나는 참 궁금한 거 같아 걸그룹 분들한테 궁금한 게 네 그냥 보여줄 때는 그냥 마냥 밝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그 이면에 불안감과 막 그런 거 많을 것 같아. 이거 근데 그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해도 편집이고 어쨌든 회사가 있으니까 너네는 늘 밝아야 돼. 보다 아이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면적으로 그게 좀 있죠. 힘들 때는
근데 또 어떻게 말해? 또 방송인데. 그치?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그냥 술을 마시고 얘기해. 그래, 그래. 한잔하고. 다 얘기해봐. 자, 자.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이겨냈고,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이겨냈고 행복했다고, 이런 적도 있었다, 뭐 그런 거. 괜찮아. 사케가 그 사케 온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제이가 그렇지 뭐. 벌써 취했나봐. 벌써 취했나봐요, 저기. 자, 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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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빨리 들어보고 싶다. 아, 근데 3월이면 명수 형이랑 또 겹치네. 아, 정말요? 명수 형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소찬이 누나랑 앨범을 냈거든요. 아. 근데 3월 초인데. 사장님이시지 않아요? 박명수. 맞아요. 사장님인데 날 사장시켰어. 아, 지금. 저희 활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본인만 활동하고. 아,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장르가 다르니까. 최근에 가장 큰 고민거리 이런 거 한번 좀 말해볼까요, 혹시? 저희가. 예지가 좋다, 오늘 뭐. 저희가. 솔직한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아까 오빠 말씀하신 대로 못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너무 좋고 일단 저희가 연습생 생활은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저만 해도 제가 16살? 16살 때부터 연습생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22살이에요. 22살이고 일단 혜미 언니가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혜미 언니가 몇 년 됐지? 거의 연습생 하면 한 건 6년인데 지금까지 하면 거의 8, 9년째 연습실을 다녀. 나랑 비슷하네. 나도 9년 차인데.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수가 너무 하고 싶어서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어디서 올라왔어요? 강릉이에요.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혼자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낳고 오고 부모님한테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제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하고 올라온 길이에요. 올라온 길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 쉬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연습 생활을 되게 길게 하고 저희 아마 그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생활을 되게 길게 하고 그리고 가수가 데뷔를 했을 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는 망한데 데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없지. 않잖아요. 당연히 아 우리는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일단 저희 피에스타 모두 부모님한테도 뭔가 너무 죄송하고 그냥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뭐 어떤 시선들이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나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런 뭐. 거 뭐. 힘들지. 아 그래 그게 싫겠다. 안 힘들어요. 안 힘든데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건가?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싶고 맞네 그런 게 있지. 그런 거는 근데 저희 직업뿐만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다 힘든 거는 각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직 울기에는 아직 전초전이에요. 뭐요? 아니 약간 울컥한 것 같아서 술 먹어서 목이 떨려서 야 술 먹었다고 하기엔 요거 먹고 술 먹었다 야, 저 아까 소주 세 잔 마신다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주량이 얼마 안 돼서 취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크게 웃어? 왜 웃었어요? 막내가 이렇게 술을 좀 화끈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못 마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크게 웃어? 싸운다 또 소주, 싸운다. 난 소주 세 잔밖에 먹지 못하잖아. 그치 세, 3이긴 3이지. 잔일지 혜미가 혜미가 공격할 때는 혜미의 약점 있자 연애 완전 물어보자 완전 연애 혜미는 걸그룹 활동하면서 연애를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야? 저 오빠 네. 어떤 모델분이랑 사귀는 거 포털 사이트에 엄청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온 거 다 봤어요. 오빠? 되게 유명해. 오빠랑 되게 이쁘신 분이랑 사귀는데 그거 사귀는 걸 이거 아프리카 TV 막 왜요? 오 진짜? 왜요? 왜? 뭐가? 어떻게 사겨요? 뭘 어떻게 사귀어? 오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애인이 있구나. 엄청 섹시하신 분이야. 오빠 어떻게 꼬셨어요? 아니 왜 내가 꼭 꼬셨을 거라고 생각해? 능력자! 아니 왜 그래? 이제 한 잔 따라드려 능력자. 아 안 되겠다. 능력자. 아니 오빠 근데 주량이 혹시 어떻게 드세요? 나? 드셔도 돼요? 주량? 예. 여자랑 먹을 땐 주량 없어. 그럼 여자가 취하기 전까지 취하면 안 되지.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야. 아 내가 꼬셨지. 대시했고
저 딱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와 너무 예쁘다. 와 내 여자였으면 한 진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한 200번은 찍은 것 같아요. 찍어서 저 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내가. 네. 맞아요. 그게 아마 제가 저희가 팍 공개어내니까 걔는. 걔는 또 탑 모델이고 이러니까 되게 예뻐? 참나 진짜 엄청 예쁘고 섹시해. 진짜 오빠 복과도 좋네요. 아 이게 뭐냐면은 둘이 사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딱 하나야. 왜? 제가 그래서 왜요? 왜 때문에? 되게 웃긴 게 내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 처음에 반응은 공개할 때 왜? 이랬잖아. 내 주변 반응은 어떤지 알아? 뭐야? 왜? 똑같아. 우리 엄마가 왜? 우리 할머니가 왜? 아닌데 너무 좋고. 예. 지금도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상 받으셨어요? 작년 레이싱 모델 그 1위 받으시고 또 아시아 모델 시상식에서도 또 한국 대표로 상도 받고. 예, 대한민국 지금 탑 1위죠. 예. 수익이. 예. 수익도 수익 그리고. 때문이에요? 왜? 뭐?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8월 25일부터 사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빠 오빠 아니구나. 저희 최군 씨 잔치 국수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잔치 국수. 너 언제 한국말 들래? 아까 그 여자 언제 결혼하냐고? 아 잔치 국수. 그게 아니고 그 친구도 어리고 저도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거 말 되게 여자한테 민감한 거. 맞아. 여자한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자한테는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난 정반대로 생각해. 상남자세요? 상남자는 아니고 여자가 근데 이게 왜냐면 공개 연애일수록 조심스러워야 돼. 물론 마음은 그러하나 아니 그거는 아낄수록 저는 그런 말은 더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 멋있네. 멋있어요? 멋있어. 그럼 한잔해요. 근데 네. 내 남자친구는 싫어. 내 남자친구면 싫어요. 어? 내 남자친구는 아니 어려서 그래. 아니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전화 올 거예요. 맞아. 뭐라고요? 방송 끝나고 왜 그랬냐고. 나랑 결혼 안 할 거냐고. 오늘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좋지. 그렇게라도 싸울 수 있다면 좋지. 아니 좋아. 아니 농담이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혜민 씨가. 연애 근데 뭐 모델하고도 사귀어 보셨잖아요. 네?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뭐예요? 아! 제 여자친구가 피에스타 선배네. 가수. 걸그룹 한 적이 있어요. 2000몇 년이냐? 6년? 7년에 수환이라는 알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전화해. 되게 예뻤는데? 수환이라고 되게 예뻤는데 과거형이야? 되게 예뻤어요. 지금 볼 수 없는 수환이니까. 없지. 완전 예쁜데? 맞아.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걸그룹 그게 있으니까 그 친구랑 써니힐이랑 같이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최근에 그 써니힐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써니힐 자기 동생들이라고 그러고 그래? 그런 또 인연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친구가 잘 압니다. 이 걸그룹의 어떤 그 힘든 것도 어떤 빛과 그렇게 어떤 다들 안 마시는 거야. 나 완샷 이미 했어. 한 잔 다 맥주, 했어. 맥주 하나만 더 주세요. 나도 한 잔 먹을래요. 그거 내 거야. 당신 거예요? 당신 거네. 먹어. 자, 예지가 아까 얘기했고 요즘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덥죠? 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네. 우리 네. 혜민은 좀 얘기했으니까 제이가 한번 얘기할까요? 네. 린지가 얘기할까요? 오히려 린지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못 붙인다.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럽죠? 어떻게 눈빛 교환 성적. 아이고. 야, 야 지금 임자 있는 사람 큰일 나. 나 최수종이야. 알았어요. 나 션이야 션. 자. 우리 제이. 네. 요즘에 고민이 리더로서도 좀 있을 것 같고 가장 요즘에 큰 고민이 뭐예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 해결 진짜 잘해줘요. 그래요? 네. 왜냐면 수천 분이 보니까 한 분이라도 그거를 해답 주시면은 그게 쫙 올라오는 거니까. 와. 저 요즘에 제가 원래 잠이 진짜 많아요. 잠이 정말 많은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불면증이라 그래야 되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래갖고 요즘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잠을 잘 못 자서 하루에 거의 막 해 뜰 때 잘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스틸록스나 스틸록스가 졸피뎀이나 수면제. 그거 말고 의사와 상담해서 반할부터 시작하시면 내성 생기니까. 그 잠 안 올 때는 와인을 마셔 언니. 와인? 와인을 마시면은 와인을 한
두 잔 정도 마시면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맞아. 잠이 잘 와요. 국어책을 읽으세요도 있고요. 국어책? 성경책, 성경책 뭐, 공부하세요. 반신욕. 반신욕. 반신욕 좋아. 아 좋다. 어, 반신욕. 난 반신욕을 못해. 왜요? 반신욕 너무 뜨거워. 어떡해요? 아니 되게 나는... 약간 좀 아로마 오이 조금 두 방울 넣고. 그것도 괜찮아. 유튜브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최근 TV 검색한 다음에 구독을 하고 최근 TV를 보다가 잠들. 오. 이거 솔직한 방송이라면서요, 오빠. 저기 그만해. 이거 솔직한 방송이라면서요. 네, 먹고 살려고. 아니 저는 근데 그거 있어요. 자가체면. 자가체면.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자가체면. 잠들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늘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다. 예를 들면 나 실제로 이거예요. 나는 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다. 골키퍼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똑같은 그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자가체면을 걸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잠들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서 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골키퍼를 하고 있고 그 상상을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더 아니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노잼 인정하는데. 아 진짜라니까. 그럼 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꿈은 안 나타나. 자기 전에 어떤 주문. 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해 못하. 저 진짜 있는 거라니까. 아이 사람들 진짜? 참. 그러니까 어디서 알았어요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맨날 전 자기 전에 상상하면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한 가지 상상을 하다가 계속 반복돼서 자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상상을 하면 그냥 잠이 오더라고요. 오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자기 위해서 상상한 게 아니고 상상하다 잠들었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내 몸이 그 상상을 하면 잠이 들어버리는 거야. 오 괜찮은데? 신기하다. 신기해. 아 진짜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럼 진짜 그러고 주무세요? 이제는 지금 자기 전에 빨리 자야 자면 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다. 난 지금 한국인 대표로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골키퍼라고 있다. 슛! 골! 막았다. 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난 린데가르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감사하게 한 잔 줘요. 네. 나 술 잘 먹지? 네, 저 잘 드시는데요. 제가 사실 소주를 먹고 아니에요. 네, 저 맥주 저 마실게요. 아, 야한 상상도 좋아요. 네? 그러면 더 잠이 깨지 않아요? 아니야. 잠이 깬다. 사람은 뭐냐면 야한 상상을 하면 몸에 이 분비되는 게 있어요. 애미야, 너무 좋아한다. 할게요. 아 진짜로 야한 상상을 하면 사람 몸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서 머리 빠르게 자란다는. 아 그치. 아 진짜로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잠이 온다니까. 사람이 열받고 화나면 잠이 안 온대. 행복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자듯이 전 야한 상상 가끔 해요. 그럼 자요 진짜로. 지금도 한번 잠들어 볼까요? 바로 한번 어때? 바로 한번 잠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아 진짜로 맞대니까. 맞아. 찰로는 어떤 고민 있나요? 저요? 저 요즘요? 저 늘 고민하는 거는 고민이 있는 게 웃기다. 저 애들 우리 멤버들 하도 쪼꼬매가지고 날씬하잖아요. 그거 타고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애들랑 같이 서 있을 때 제가 항상 커 보여요. 나도 아닌지도 저희 키도 조금 크고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살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 살 문제 항상 고민이었어요. 살 아니 근데 사실 걸그룹이 아니었으면 진짜 마른 체형인데 네. 같이 있는 멤버들이 지금 뭐 깡 말라 버리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걸그룹 살 찌는 멤버 탑3라고 진짜? 했어. 아 누가? 차올루가? 그래서 저 안에 탑3 들어갔어요. 그 솔직히 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춤추다 보니까 힘 풀리니까 배 9개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진 보고 엄청 속상했어요. 아니야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말랐잖아. 내 옆에 있으니까 말랐다. 말랐잖아. 아니면 다른 멤버들을 좀 밤에 매게. 아니 맡겼는데 소용이 없어요. 안 먹어? 아니 먹어요. 다들 나랑 같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아 진짜 먹어도 안 찌는 재질이에요 다? 네. 그래요? 예지야? 짠? 짠해. 3월 4일 기억했다. 짠해! 미치겠다 진짜. 한참 먹어야 되는데. 나 맥주 좀 나 소맥 먹을래. 야 짠해. 이게 세뇌야. 자꾸 얘기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 나는
일어나자마자 시청자분들이 3월 4일이 되면 어느 순간 멜론에 마우스가 가 있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 어느 순간 짠해를 검색하거나 최신 곡에 있는 한 걸 스트리밍을 딱 지. 그러고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폰 안에 딱.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게 최면이지. 할 거잖아. 할 거 맞아요. 좋네. 좋다. 이건 뭐예요? 연어 샐러드예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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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그럼 오늘 방송 회에서 여러분들 술 먹을 때마다 짜는 노래 생각나시는 거죠? 네. 오 좋다. 자 린지의 질문 우리가 건너뛰었네요. 린지 고민? 고민. 글쎄요, 저는 요즘에 고민과 생각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아, 인생을 맞아. 힘들게 사는 스타일인데, 근데 요즘에 좀 좋아졌어요. 요즘에 이렇게 신곡 준비하고 다시 오랜만에 마음을 추스리고 컴백 무대 막 게릴라 공연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 그리고 저희 이번 앨범에 랩메이킹은 예지 씨 혼자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혜미 씨하고 첫 자작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작곡 곡 만드는 것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머리에 생각이랑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도 마음을 다스리자 하고 이제 가사를 쓰고 미디를 만지고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좋은 이제 반응을 얻어서 이제 수록곡에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민이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잘 됐어. 고민이 없다. 예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저는 똑같이?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힘드냐고 물어보면 사실 별로 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주변에서 짠해 보이니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뭔가 되게 야 어떻게 네. 또 그 멘트 하나에서 짠해를 홍보를 하네. 짠해 보이니까 딱 이러면서 하, 천재다 천재. 그래 야. 보였어요?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그럴 때는 래퍼니까 랩으로 욕을 해줘요. 많이 해요. 너나 잘해.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런 아, 거.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아 그리고 그런 거 있다. 래퍼니까 네. 래퍼들은 네. 욕설 같은 거 가사에 잘 넣잖아요. 네. 근데 아이돌이고 걸그룹이니까 못 넣잖아. 저는 저 혼자만 써서 저 혼자만 봐요. 와 야 쓰긴 쓰는구나. 되게 많이 쓰죠. 되게 많이 쓰는데 아 궁금하다. 아니 지민이도 그 언프리드 랩스타가 욕하는 데인데 네. 걔는 안 하더라고 이제 AOA 어떤 그게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피에스타니까 해야 되나요? 한번 너는 걸그룹의 차별화를 넣어서 한번 진짜 아니, 야 진짜로? 걸그룹이 저리도 돼 싶을 정도로 막 욕을 한 사발을 그냥 안 되지 않아? 안 되잖아 그 회사랑 상의하세요 안 되잖아 제가 그러면 회사랑 얘기해보고 오케이 나면 바로 할게요. 그래 좋잖아. 오케이 나면 바로 할게요. 야 올라오네. 님들 시간 날 때 유튜브에서 피에스타 리얼리티 채널 피에스타 검색해보세요. 꿀잼입니다. 꿀잼! 이거 뭐예요? 채널 피에스타? 맞아. 이거 SBS MTV에서 저희가 두 달 동안인가? 맞죠? 두 달 동안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리얼 다큐를. 그래서 저희의 진짜 많은 면들을 맞아요. 보실 수 있어요. 아 채널 피에스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짠에 깜짝 프리뷰 공연 했었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총 4번 했는데 그 직캠들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직캠보고 왔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피에스타가 근데 사실 신인 같지만 신인인 듯 신인 아닌 신인 같은 피에스타입니다. 아유. 히트곡이 꽤 많아요. 뭐 한 곡만 불러도 알만한 곡들. 그래서 처음에 데뷔곡이 비스타. 비스타. 네. 비스타 그 피라팔라 피라파 피라팔라 피라파 아 이 노래야 하잖아요. 네, 그 피에스타 그 부분. 달빛바다. 이것도 이거. 그래. 조각배처럼 예쁜 저 별들. 아 잘한다. 아 그러네. 다들 알잖아. 아 이거. 오, 아 이거 임 이러잖아. 아이유 이거 이러서. 그렇습니다. 아이유와 함께했습니다. 네, 아이유. 맞아요. 아이유 선배님랑 같이 했어요. 그럼 같은 회사였으면 같이 가고 그런 거지. 그리고 아이유 국민 여동생. 국민 여자.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노래도 있어. 아 맞아 아무것도 몰라요. 네. 보여주세요 루론이. 중국분들 되게 좋아하는 노래.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줘도 몰라요. 다 나오는 얼굴에 그런지 몰라요. 희끔희끔 보는 그 눈빛 못나요. 나는 몰라요 말아요. 못나요. 몰라요가 아니고 못나요로 들렸는데 못나요. 아 이거 함 이거 함 올라오잖아. 나 좀 얼굴 네.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루론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각자 좀 자기 주량에 맞춰서 네, 네. 좀 이렇게 오버된다 싶으면 이렇게 절제를 하시고 가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또 우리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아이 좋다. 아, 근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아, 근데 혜미는 9년 됐다고요? 네, 이게 올해는 5-6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소주 먹을 거예요? 신인 나 치킨 먹을까? 신인도 길게 했으니까 치킨. 잠시. 이거 식혜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식혜가 아니고. 사케인데 사케. 어쨌든 뭐 먹는 거 줄게요. 사케 뭐야? 가이. 언니 진짜. 감주. 감주. 감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 짜네요. 네. 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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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혜미.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신인 느낌이 많지만 그래도 2년 반, 3년 가까이 벌써 데뷔한 지가 됐거든요. 4년. 근데 이제 친구가 장난으로 너네 이번이 졸업 앨범 아니냐고. 아,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장 앨범을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아직 많이 알리지 못해서 이렇게 이번이 진짜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좀 강해요. 저희 멤버들 모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일단 음원 1위 하고 이러면 진짜 꿈 같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앨범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이게 아이돌이지만 고민하는 것들은 아이돌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앨범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맞아요. 린지양은 좀 공감하십니까? 이거 있어서. 네. 엄청 공감하죠. 저도 이제 연예인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는 편인데 학교를 예술고등학교로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좀 하다 보니까 동기 애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누구누구 있어요? 지금 대학교 친구들은 뭐 신혜, 박신혜는 원래 잘 됐고. 아, 영화배우 박신혜씨? 네, 그리고 하늘이, 강하늘이라고 요즘에. 아, 미생. 그쵸. 하늘이랑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이제 힘든 얘기도 하면서 이성적인 그런 거보다 정말 되게 친한 친구로서 그렇게 친분을 유지했던 친구도 있고 또 아라, 고아라도 있고. 고아라씨요? 네. 피에스타 차오르도 있잖아요. 피에스타 차오르씨 이제 중국 이제 그쵸. 외국인 네, 저희 동기예요. 아무튼 있고 너무 다 잘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반대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왜? 민지야 너 뭐 자기 뭐 이게 뭐 있으면은 뭐 불러줄게 뭐 하나 들어가면 해줄게 해서 고마워 하는데 반대로 이제 제가 언제쯤이면 이렇게 잘 돼서 친구들 야 너 나 한번 도와줘 야 뭐 우리 나와 이거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근데 질문이 뭐였죠? 몰라요. 질문이 뭐였지? 아니 몰라. 오빠가 너무 웃겨. 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몰라요. 오빠도 몰라요. 질문은 오빠가 있지만 오빠도 몰라요. 아, 나 까먹었어. 답하는 언니도 몰라요. 야 예지야 너가 MC 좀 해라. 아, 제가 할까요? 예지가 해봐. 예지TV 해라. 예지TV입니다. 예지TV 해라. 취하셨죠? 아니야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넘기는 거죠. 오빠는 술자리에서 듣는 걸 좋아해. 나 리스너야. 그래서 들을래. 아, 나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야. 나 술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듣는 야, 사람은 예지TV 반응 좋아. 예지TV 가자. 이렇게 듣는 것만 하는 거 되게 별로예요 오빠. 아, 얘기할게. 좋다. 오빠 그럼 질문 좀 해주세요. 저는 저니까 제가 멤버들한테 질문할 수 없잖아요. 해봐. 멤버들하고 모르는 게 없는데? 아, 그래? 네, 모르는 게 없어요. 오빠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진행을 할게요. 괜찮은데요? 질문을 하면 진행을 하겠다고요? 네. 오, 그래? 네. 이번 짠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거. 너무 형식적인, 그래. 상투적인 질문. 아, 그거야? 내가 던지면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게 뭐야? 네가 네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지. 창의적인 질문? 창의. 창의지. 지금 랩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멤버라고 생각해봐. 최군 오빠를 같은 멤버라고 생각하고? 너가 아, 우리 피에스타, 여기 피에스타고. 아, 내가 최군 오빠야? 네, 당신은 최군. 그치. 그러니까 예지는 지금부터 피에스타가 아니야. 아, 진짜 죄송한데, 몰입이 안 돼. 2군이요. 2군. 예지 2군. 아니, 몰입이 안 된다고요. 아니, 해봐. 자, 무슨 질문을 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되잖아. 일단 좀 재밌게 하다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편하게. 제가 부담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예, 예지야. 노래 말고 랩을 좋아하게 된 이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올라오네요. 랩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댄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 그래? 네, 원래 댄서 생활을 했었는데 댄서 생활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로엔이랑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막내고 항상 어리다 보니까 할 말을 제때제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아하. 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나이에는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랄까 하는데 저는 노래는 별로 스트레스가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랩은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썼어요. 계속 그치, 쓰니까 되게 즉흥적인 제 얘기가 있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매력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가장 좀 좋아하는 래퍼가 역시 여자 래퍼로는 윤미래 씨가 있을 거고. 네. 네. 남자 래퍼요? 남자 래퍼는. 남자 래퍼는 개코 선배님. 개코. 야. 와우. 개코 좋지.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진짜로. 내가 실제로 랩 들었는데 소름 끼치는 랩은 정말 아, 개코 씨가. 진짜 정말 잘하세요. 너무 멋있어요. 저 콘서트 갔었는데 다이나믹듀오? 다이나믹듀오? 완전 사진도 찍었어요. 아, 네. 완전 잘했어요. 소개시켜 주려고요. 아, 진짜? 진짜 피에스타 홍보한 거 같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우리 다 예쁘네요. 야, 그 오빠가 실수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 집어서 웃냐. 무슨 일이 좋아하려고. 다이나믹듀오라고. 다이나믹듀오. 랩을 너무 잘하니까. 아,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한 잔 더 하자. 예. 아, 오빠도 랩을 잘하세요? 아니 그냥 잘한다기보다 좋아하지. 아. 비트박스. 비트박스는 비트박스 할 줄 아세요? 아니 따라주면. 어, 내가 따라줄 거 아니? 랩 그냥 좋아하는 거지 뭐. 오케이. 아이고. 어이구. 우리 할머니 사운드가 나오고. 아이고. 한 잔. 한 잔. 야. 짠해. 짠해. 너무 좋다.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좀 그런 얘기랑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그맨으로 20살, 21살에 데뷔한 지 이제 9년 차 됐는데 저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저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뭐 개그맨들하고 어울려서 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공채 시험만 붙고 공중파에 데뷔만 하면 나도 스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살에 공채가 된 거야. MBC에 데뷔를 했는데 생각하고 다른 거야. 이게 데뷔하고 나서도 이 치열한 데서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거기서 나는 살아남지 못했지.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소속사, 그 아이돌로 치면 소속사가 없어지고 계약이 끝난 거지. 나와서 내가 그때 뭘 해야 되냐고 내가 혼자 시작한 게 이 아프리카 팀인데 대박이다. 근데 유진이 지금 6년이 됐어요. 와 진짜.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동기들이 잘 나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후배들이 제 후배가 이제 개그콘서트 뭐 김영희 씨 진짜 여당당 여당 아실까 그 뭐지 그 안돼요 안돼요 후배도 있고 뭐 동기 중에는 뭐 화끈냥 막그냥 아주 그냥 김대성 씨도 있고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경기입니다 김경지 씨도 있고 뭐 뿐만 아니라도 뭐 워낙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후배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씨 나 이제 이래도 큰일 나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봤자 나한테 좋은 건 없잖아. 불안하다고 누가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다고 누가 더 100원도 챙겨주는 바닥이 아니잖아.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불안할수록 좀 이렇게 힘이 들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게 네. 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진지함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잘 되는 초석의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피에스타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돌로서 마인드가 돼 있는 거거든. 그냥 놀고 죽자 이게 아니고 아 진짜 내가 뮤지션으로서 내가 아이돌로 출발해서 나의 끝은 어딘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늘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봐 쭉쭉 올라오잖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흥이라 흥이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술 먹방인데 너무 진지 방송되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5분만 그거 할까요? 게임 한번 할까요 우리가? 게임? 네. 이건가요? 뭐? 최분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야, 걸그룹한테 이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야, 그래요. 최분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뭐가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시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나. 1, 2, 3! 아니야. 잠깐만, 1, 2, 3이래. 아니, 오빠가 정해야 돼, 오빠가 정해야 돼. 아니, 차오루. 1이면 1이지? 자교자 1, 2, 3! 나머지는 뭐야? 라는 거야. 야, 그럼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한번 합시다. 아, 편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부터. 벌칙 원샷. 자기 앞에 원샷. 원샷 요거 원샷. 요거 이만큼. 요거 원샷 가시죠. 요거, 오케이. 오. 요거. 와. 야 이거 원샷이에요. 이거 생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박인데. 최군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가. 예지 꺼. 1, 2, 3, 4, 5, 6. 아, 아는구나. 7, 8, 9, 10, 11.
13, 14, 15. 우리가 잘해야 된다. 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13, 14, 15. 15. 16, 17, 18. 생각하지 마, 빨리 해. 19. 빨리, 빨리. 20, 22. 다 맞잖아. 22. 아니야, 혜미가 틀렸어. 12 안 했어. 내가 어? 10, 11 했는데 13, 14, 15 했어. 야 잠깐만 제이야 네가 리더며. 오빠도 뭘 알고 있었어. 제이야 오빠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조용히 눈 감아 지금. 그래도 오빠가 기사도 정신인데 얘는 리더라는 애가. 잠깐만요. 재미가. 다시. 아니야. 그거 따지는 거야. 연습 게임으로. 오케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자 본 게임 갑니다. 자 피에스타 3월 4일 짜리입니다. 예시부터 출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빨리 가야 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빨리 해야 돼! 25, 26! 아, 빨리 해야 돼! 27! 빨리 해!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 생각해봐! 18, 20! 빨리 하라고! 안 돼! 빨리 해! 30! 에이! 와!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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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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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야, 얘! 야, 얘 봐라! 혜미야! 얘 봐라. 야, 나 뭐 걸그룹이 이거 하는 거 들으니까 와, 와, 이거 아는구나. 원작 하겠습니다. 예. 와! 멋있어요. 아. 술 진짜 잘 드신다. 야, 난 피에스타가 진짜로, 잘 된다. 잘 된다. 야, 잘 된다. 어떤 걸 해볼까요? 아, 뭘 어떤. 또 오빠가 정해야 되나? 아, 그래? 제가 할까요? 아닐 거야 우리가. 제가 할까요? 어려운 거 할 것 같아. 어려운 거 있니? 제가 할까요? 아니야. 아니 아이언 그라운드 아니, 쉬운 거 쉬운 거 지루해. 아니 베스킨 라빈스 한 번 더 가자. 베스킨 라빈스 한 번 더? 그래도 오빠가 마실 텐데. 아니 아니야. 우리 5대 1 있잖아요. 아니야 이게 그런 게 필요 없어. 게임에 법칙이 있어서. 나 맥주 좀 줘봐 지우라.